저는 사실 지금 본다면 검은 대리석이라는 데서 한번 걸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들 예민해져 있나? 그냥 동화는 동화책으로. 도심에 나오니까 좋네요.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서점입니다. 좋은데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네, 아동 코너입니다. 아이들의 눈길을 끌게 막 형형색색 알록달록 이뻐요, 책들이. 오늘 우리가 볼 책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네요. 이 책이 지금 논란이랍니다. 우리나라 책을 보면 번역을 여기서도 펌프질을 심하게 해서 부풀려 놓은 것처럼 뒤룩뒤룩 살이 쪄 있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아이들한테 읽혀보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 뒤룩뒤룩 살이 쪄 있었다. 어때요? 이런 얘기 보면은? 뭔가 엉뚱한 생각이 딱 오나요? 어떤 네. 엉뚱한 생각이요? 개구쟁이. 그걸 통해서 무슨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너무 나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써도 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실제로 키가 작으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난쟁이야 이러면은 이 친구 그 분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다. 꼭 뚱뚱하다고 나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키가 작아도 멋진 사람이고 뭐 이런 또 다른 내용의 책들도 많기 때문에 다 흡수하면서 아이들이 판단하고 나아갈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걸 어른들이 미리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꿔놓는 거는 저는 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본다면 검은 대리석이라는 데서 한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냥 대리석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 해석에 대한 또 새로운 장이 열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중근세 영어로 셰익스피어를 읽지는 않잖아요. 굉장히들 예민해져 있나? 작가가 이 동화책을 갖고 애들을 무슨 변화시켜서 뭐 편견을 가지게 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동화는 동화책으로 애들한테 받아들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상품성이 높은 그런 작품에 한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떤 불매운동 이라든가 이런 캔슬 컬처가 가지고 있는 반응을 이렇게 접했을 경우에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기가 힘들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를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한은 이거는 가겠죠. 당시 시대상이 지금과 다르다 보니까 표현들이나 여러 가지 묘사들이 지금 시선으로 보자면 뭐 부적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